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지난 주말 국내에서 개발 중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제 모델이 이제 등장을 했고 몇 개월 뒤인 내년부터는 실제 비행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이제 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행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와 관련된 이미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후속 연구의 내용이 뭔지, 이것이 과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금 나온 형태 있죠. 뒤에 로켓 부스트가 달린 이 형태 다음은 어떤 형태가 등장할 것인지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후속 연구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등장한 지난 주말에 등장한 시제기가 얼마나 현실과 가까운지,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 눈앞에 등장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마 최초로 그 복합 사이클 엔진, 이 복합 사이클 엔진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터보제트 엔진하고 우리 비행기에 들어가는 터보제트 엔진, 그거랑 램젯 엔진, 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사용됐던 램젯을 섞은 겁니다.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최초로 응용된 사례가 미국의 그 초음속 정찰기였죠. SR-71. 그래서 마하 3.3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독특한 점은, 뭐, 러시아의 제트기들도 뭐, 마하 3 가까이 내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순간 최고속이었음에 반해서 이 미사일은 마하 3 이상을 계속 순항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갈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아마 한번 등장시켜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판 지루콘, 한국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외관이죠. 그래 보시면은 제일 앞부분이 순항체, 미사일 본체고, 그 다음 1단, 2단 해서 뒤에 스크램젯 엔진이 작동할 수 있는 속도까지 올려주는 것, 그리고 그 고도까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뒤에 1단과 2단이 이제 고체 로켓 부스트죠가 담당하는 게 현재의 디자인이죠. 예. 그래서 이 디자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시제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직접적인 것 같은데, 2017년부터 20년까지 탄화수소 연료 적용 초음속 연소기 설계 및 시험 평가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화수소라는 것은 그냥 항공 연료, 항공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라는 의미입니다. 탄화수소에 와 더불어서 수소로 작동하는 엔진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주 발사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쓰이는 연료로 만든 이제 초음속 연소기, 즉 스크램젯 설계 및 실험 평가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2017년부터 20년까지예요. 그와 동시에 약간 겹치죠. 그다음 이제 복합 영역 초고속 비행체 통합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 지금 이 연구 말이 좀 복잡한데, 이 연구 개발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번에 등장한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기입니다. 예. 자, 이런 연구들이 바탕을 두고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이 연구 개발 기한 내에 시험 비행과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시험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진행 속도는 계획보다 살짝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간을 봤을 때는. 자, 그럼 이번에 복합 사이클 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는 그냥 스크램젯이거든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미국 거예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엔진이죠. 이게 전체의 형상을 그냥 우리 초음속,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앞에 비행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윗부분에 보시면 터보제트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조그맣게.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에 보면은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저기가 스크램젯 엔진입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오는 공기가 한 부분에서 들어오는데, 앞에 마개를 열고 막음에 따라서 터보젯 쪽으로 공기가 흐름이 유도되기도 하고, 스크램젯으로 유도되기도 합니다. 배기 노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의 노즐을 같이 쓰는데, 그 배기 가스가 터보제트를 사용할 때는 터보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가 나오게 뚜껑이 열리고, 스크램젯은 닫히겠죠. 그 반대의 경우는 스크램젯이 열리고 터보젯이 닫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제목에 보면 풀 레인지 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스크램젯 같은 경우는 마하 5 이상에서만 작동이 되죠. 그리고 작동되기 위해서 마하 5, 6이 필요해요. 엔진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예.
대신 저 터보 엔진은 마하 3 정도까지가 한계죠. 예. 그래서 저속에서는 터보 엔진을 쓰고 고속에서는 스크램젯 엔진을 쓰겠다는 게이 개념입니다. 예. 자, 이 스크램젯에는 아마 요즘 스크램젯은 다 램젯이라는 엔진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연소관 내에. 그래서 마하 3 정도까지 가속을 한 후에 램젯이나 뒤에 스크램젯이 작동을 하고 그 이하의 속도미는 공기의 흐름을 터보젯으로 바뀌어서 낮은 속도에서 운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스크램젯이나 램젯의 한계였던 저속 구간이 이제 보완이 되고 또 급격한 기동을 하거나 고도를 막 바꾸거나 할 때도 터보젯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고도를 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스크램젯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이라는 의미는 터보제트와 저속의 터보제트와 고속의 스크램젯을 같이 쓴다는 복합이고,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그 사이를,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미사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비를 시켜보면은, 뒤에 달린, 저기 부스터 1단과 2단은 단지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특정 고도에 마하 지금 마하 6, 7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고도 20km 이상으로. 그 다음부터는 떼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앞부분 미사일 본체만 남아서 스크램젯 속도로 달리는 거거든요. 예. 일단 본체가 시동이 걸리면은 일단은 극초음속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속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고도도 제한을 받죠. 그래서 러시아의 지르콘도 지금 주요 활동 고도가 고도 20에서 30k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합 엔진을 실용화시킬 수가 있으면 그런 제약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터보 엔진이 붙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산소를 빨아들여서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여서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로켓 모터의 크기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이 들어가면 동시에 사정거리가 길어지겠죠. 또 저속으로 운용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고도 20km, 30km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순항 미사일처럼 산과 산 사이, 계곡 사이를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고속이, 초고속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사정거리가 훨씬 길어질 수도 있죠, 지금보다. 자, 그런 이점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제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봤는데 우리가 스크램제트 엔진을 연구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시제품은 아주 현실성 있는 시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잠깐 같이 살펴보시자면은 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12년에 나온 보고서예요.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차세대 극초음속 스크램젯 엔진의 성능 향상 및 최적화 연구를 그때 이미 시작했어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엔진 타입을 다 했어요. 같은 스크램젯의 엔진에 우주 발사체용으로 사용할 수소 연료를 쓰는 것하고 미사일이나 항공기용으로 쓰는 탄소 계열 연료, 탄화수소 계열 연료, 그두 가지를 다 했죠.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오늘의 국한, 이 동영상에 국한하자면은 탄화수소 계열의 스크램젯 엔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연구 개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위에 파란 줄을 쳐놨는데 스크램젯 엔진 핵심 구성품인 극초음속 흡입구와 연소기의 성능을 검증 완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상 실험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은 두 번째는 탄화수소, 지금 말씀드린 스크램제트 엔진 설계 기법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술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연구 능력을 확보하였다. 설계 능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 상당한 자신감이 보이는 그런 발언이죠. 예.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로 이게 스크램제트 엔진의 외형입니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형상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번에 공개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본체의 앞부분 밑에하고 비슷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충 길이로 봐서는 2m, 2, 3m 내외일 것 같아요. 예. 자, 이걸 또 보시면은 스크램젯 엔진 앞에 터빈 같은 게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쇠로 된 관이거든요. 금속으로 된. 예. 금속으로 된 관에다가 공기가 들어오면서 초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그 뭐죠? 압축파. 예. 그 파장, 그 압축파를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하고 그래서 연소를 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합금을 주로 활용한 그 금속 구조물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도 보시면은
로템이 엔진을 만든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왜 로템이 만드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계 구조물이 금속 구조물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자, 이런 시제 모델을 완성을 했고 설계나 뭐 공력 특성 여러 가지 모델링들이 다 수행이 된 겁니다. 예. 즉 다른 말로 하면 한국판 모델이 나왔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 군데 동시에 사용될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했을 겁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희재기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그와 연계된 미래 연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2018년도에 터보제트 스크램제트 복합 추진 시스템 특화 연구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23년까지 활동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터보 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 기술 개발을 32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저 연구에 이어서. 이걸 보면 위의 연구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복합 사이클 엔진,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복합 추진 시스템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그 엔진을 설계하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설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돌려보고 수정하고 다시 설계를 바꾸고 소재를 바꾸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컴퓨터 모델을 가출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구값을 넣었을 때 어떤 제한된 디자인 형상이 도출될 수 있게. 자, 그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뒤에 로켓을 붙여서 가속을 하지만 그 로켓을 떼어버리고 지금 스크램젯이 지나가는 그 위에다가 터보제트 엔진을 넣어서 미사일을 짧으면서도 사정거리가 훨씬 길고 운용 고도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훨씬 환용도가 높아진 미사일을 개발하는 계획이 이미 18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겠죠. 이제 22년이 곧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겹치기 압축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느끼실 겁니다. 즉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극초음속 시제기 나온 거 뒤에 로켓 부스터 달린 거, 그 연구 개발 기한이 23년까지입니다. 그거와 같아요. 설계 기술 확보하는 게. 설계 기술 확보가 되면 2024년부터는 거기에 들어가는 터보제트 엔진, 이게 마하 3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요. 뒤에 스크램젯을 가동을 시키려면. 마하 3 정도로 나와야 되는 제트 엔진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직 항공기용 제트 엔진이 없습니다. 예. 순항 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 정도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회용이면서도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낼수 있는 제트 엔진이 필요한 거죠. 그걸 2024년부터는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저기 말은 30년대가 넘어가면은 새로운 형태의 복합 사이클 형태의 초고속 순항 미사일이 탄생하는 것이고 러시아도 지금 지루콘을 갓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ADD의 표처럼 추격이 아니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군사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은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아까 보여드린 SR-71의 후속 모델이에요. 예, 예상도고 복합 사이클 엔진을 쓰는 정찰기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예, 여기도 아마 첫 시험을 2025년 이 정도 할 걸로 보이고 최근 러시아가 지루콘을 실전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극을 받아서 더 가속도 연구의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여기서 봤으면 이게 이제 무인 정찰기용으로 이제 개발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간 두 개의 엔진이 들어가는데 저기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또 실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설계 기법을 연구하고 있는 그 극초음속 복합 사이클 엔진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항공기용은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먼저 미사일로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나왔던 로켓 부스트를 단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개선형을 만드는 배치 2 정도 되겠죠. 예, 그걸 그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마하 3까지 낼수 있는 순항 미사일의 복합 사이클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터보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터보제트와 관련된 우리의 지금 연구들을 좀 살펴보는 게 유용할 듯 합니다. 가장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인기용 터보제트예요. 우리가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5년까지 무인기용 터보제트. 지난 아덱스에서 여러분 다 보십시오. 무인기 형상이 나와서 KF-21이랑 같이 날아다니는 거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대 후반, 27, 28, 29 이때 되면은 그 무인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로도 거기다 애프터번을 장착을 하고 하면은 마하까지 가능한 엔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언론에 언급될 때마다 그 출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한만 파운드는 최소 목적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게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천 마력급 터보 샤프트 엔진도 개발 중입니다. 어차피 터보 엔진에 약간 헬리콥터용으로 수정한 거거든요. 샤프트를 다는 거니까. 예. 자, 그거는 30대 초에 우리 카이에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용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30년대 초에 나와야 되는 엔진입니다. 자, 앞에 무인기용 터보제라고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도 그랬고, 그리고 아덱스에서의 발표에서도 그랬고, 지금 30년대 초까지 유무인 항공기용 터보제트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인기용 터보제트 완성되면은 그 이후로 할수 있는 것은 KF-21용 엔진도 국산화한다는 것이 이 지금 계획에 들어있다고 봐집니다.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런 걸다 바탕으로 그다음 복합사이클용 엔진용 터보젯을 개발한다는 것이 34년까지 아까 계획에 따르면 이런 게 모든 게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의 성과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 기술이 나오고 예, 지금 연계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겹치기로 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대해서 진지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복합 사이클용 엔진은 일단 일회용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의외로 고출력이 나와야 돼요. 작은 등치에. 예. 그래서 기존에 개발한 엔진을 고출력화 시키고 내구성을 희생시키는 이런 방향의 디자인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앞에 것들과 무관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최종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미사일은 어떤 게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스의 순항 미사일이죠.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이죠. 예. 직경이 53.3cm입니다. 이거 현재 개발 계획을 보면 현재 배치가 된 것만 해도 현무3C 버전 같은 경우는 1500km를 날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D형을 개발 중이라는 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군에서 언급을 했죠. 사정 거리가 자그마치 37km입니다. 물론 속도는 마하 1에서 내외겠죠. 아음속일 수도 있고 천음속일 수도 있고 마하 1을 살짝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 조그만 엔진, 직경이 53.3cm, 길이는 한 1~2m 되겠죠. 그 엔진으로 3000km를 날릴 수가 있어요. 예, 거기 필요한 연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 터보제트 엔진을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어요. 이 엔진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도 최대한 활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한 역량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는 스크램젯 엔진을 덧붙이겠다는 것이죠. 자, 스크램젯 엔진하고 붙여지면 어떤 거가 가능할 것인가? 이두 가지의 장점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장거리가 가능하겠죠. 마하 3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무3 순항 미사일만큼 사거리가 길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가 개발한 지르콘이 사거리가 1000km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00km에서 많이 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또한 지금 지르콘 같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우리 시제기가 나온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일단 고도 20km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탄도탄보다는 훨씬 상대방의 레이더에 늦게 잡힙니다. 수백 킬로를 올라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지만은 터보젯을 같이 쓰게 되면은 지금 순항 미사일처럼 출발하자마자 타우루스 미사일도 그렇죠. 떨어뜨리자마자 지면에 밀착해서 비행합니다. 레이더에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현무3 순항 미사일만 하더라도 다양한 항법 장치가 있어서 상대방이 레이더를 피해서 지형을 따라갑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에 도입했던 타우루스 미사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다 받았거든요. 그 기술 이전 내용 중에는 우리가 아직은 습득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좀더 정확한 항법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여러 가지 재밍 상황에서 실제 사진을 보면서 미사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타우루스에는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겠죠. 자, 그래서 초장거리, 지금 타우루스도 어떻습니까? 제공으로 비행하다가 목표물에 도달하면 솟구쳐서 수직으로 떨어지죠. 예. 그런 류의 기동을 지금 우리가 부상하고 있는 터보젯, 스크램젯, 복합사이클 엔진을 가진 초음속,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아마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미사일의 크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지금 이제 8.7m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순항체 부분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순항체 부분은 길이가 4m가 채안될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다가 스크램젯 위에다가 터보제까지 넣고 연료까지 넣는다고 하면 좀 한계가 있겠지만 더 길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졌죠. 그래서 터보제트 엔진이 어느 정도까지 작게 설계가 될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미사일이 작아지면은 우리가 운용의 폭이 되게 넓어집니다. 수직 발사관의 자리를 적게 차지, 작은 수직 발사관을 사용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데 있어서도 53.3cm 직경이 안 된다면은 어뢰 발사관에서 할 수가 있고, 그거보다 크면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잠수함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타격력에 영향을 줍니다. 또 4.5m 이하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우리 KF-21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 그 최대치가 4.5m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이번에 등장한 거 로켓부스를 달고 있었죠. 그게 그 차기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차기 연구의 목적은 터보젯과 스크램젯의 복합 사이클 엔진이다. 자, 이게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